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내가 예전에 썼던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2015년부터 한 2020년까지 썼던 노트북인데 딱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썼던 노트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노트북을 내가 쓰는 이유는요, 여기 지금 좀 이게 덮개가 벌어져 있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노트북을 이제 좀 약간 빡세게 굴려가지고 지금 여기 배터리가 부풀어서 이게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안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인텔 코어 i5-5200U의 램이 아마 그 8기가? 램 8기가, 노트북 램 8기가고, 그리고 SSD가 아마 그 120기가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 노트북을 지금 이 시점에서 i5-5200U만 4코어 4스레드 짜리 노트북을 쓸 일은 없죠. 지금 데스크탑을 5800X를 쓰고 있는 시점에. 물론 노트북을 이 시점에서 이 4코어 4스레드를 쓰기에는 약간 성이 안 찰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배터리도 불어있고 이게 좀 오래된 제품이기도 해서, 어차피 노트북은 나중에 쓰면 새로 샀지 지금은 이걸 쓸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SSD는 공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볼 컨텐츠는 이 노트북에 있는 SSD만 따로 분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NVMe SSD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여기에 이 나사가 있는데, 네, 이렇게 여기 모델 시리얼 넘버, 어차피 이거 워런티 1년이에요 그냥. 네, 까야죠. 진짜 내가 오래 쓰긴 했다 이 자국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여기 이 삼성의 이거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팩이 여기 지금 여기 많이 부풀어 올랐거든요. 쿨링팬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와, 여러분 배터리 팩이 이렇게 그 불어 터졌어요. 사실 이거를 그 뭐냐, 만약에 이거를 더 쓸 거면 이게 그 삼성전자에 사가지고 이 배터리를 그 교체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i5-5200U 프로세서를 지금 시점에서 계속 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이제 그 가전 그 수거함에 그 버릴 거라서, 근데 이거는 너무 부풀어서 이것만 따로 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메인보드인 것 같고요. 이게 메인보드인데 아마 이게 SSD인 것 같죠? PM851? 그 PM981 뭐 이런 것처럼 그 SSD인 것 같아요. M사타 디스크라고 하네요. 해외 직구고 PM851 이 SSD가요, 그 128기가 짜리인데 이게 242,000원이래요 이 PM851 이 SSD만 내가 따로 갖고 있다가, 이게 M사타 SSD이기 때문에 다른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제가 그 한번 그 이 드라이브를 인식을 시켜볼게요. 이 드라이브 인식을 시켜볼 건데 지금 내가 당장은 할 수 없어서 이것만 내가 이번 방정이 끝나고 한번 그 이제 사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어쨌든 그 커넥터 구하는 대로 다음 영상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나는 이 PM851 이거를 떼는 다음 그 이제 집 공사가 다 끝났죠. 집 공사 다 끝나고 이제 조명까지 다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손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조명까지 손 봐놓고. 그래서 이 PM851 이거를 컨버팅할 이 이제 SSD 이 브라켓을 샀어요. 브라켓을 샀는데 이게 아마 배송요금까지 해서 한 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단가는 한 몇천원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까보면요, 이렇게 까면 이제 브라켓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떼내면, 오이. 네, 부품은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네, SSD 장착하는 나사는 그 아마 내가 이제 그 케이스 부품 이런 거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 꽂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양 옆에 나사들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 밑에 면을 이렇게 벗겨내면 이렇게 뒤집어서 꽂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하면 그 여기에는 이제 나사가 장착이 돼 있어요. 나사가 장착이 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딱 꽂으면 이렇게 그 사선으로 꽂혀요. 사선으로 꽂히고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서 나사를 조이고 그 엔다트 조립급 하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 밑면을 이렇게 까는 식으로 이렇게 깔아서 그 조립하는 방식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꽂아서 끼우면 네 이러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위가 보이는데 평소엔 이렇게 엎어서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나사를 마저 조이고 한번 본체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장착 완료했어요. 기존 여기 있던 거는 예전에 256기가짜리 그 뭐냐 850프로를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보관용으로 쓰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128기가짜리 새로운 SSD를 여기다가 넣어서 쓰기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결을 끝났으니까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850프로라고 적혀 있는 데가 이제 기존에 내가 그 끼고 있었던 저장용 SSD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MGMT 뭐 128 HMGR 000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게 그 PM851 이게 그 OEM용 SSD라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OEM용이라서 그 이렇게 적혀 있고 128기가짜리. 그래서 그 장착이 잘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부팅을 해가지고 그 부팅을 해서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로컬 디스크, 이 세 번째 로컬 디스크가 내가 전에 그 노트북에 꽂아놓고 썼던 그 PM851 그 SSD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하드웨어를 보면 네, 이 디스크 드라이버로 나와 있죠. 일단은 이제 그 이 폴더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포맷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포맷을 할 건데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다 뺐거든요. 필요한 건 여기서 다 빼가지고 그 포맷을 기본값 그리고 빠른 포맷을 해제시킬 거예요. 네, 빠른 포맷을 해제시키면 아예 이제 완전 싹 다 클린 포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린 포맷을 들어갈 건데 뭐 그동안은 뭐 어차피 다른 작업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맷을 이제 아예 이걸 싹 다 비우고 그 개인적으로 네, 드라이브를 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NVMe SSD 한 개, 그리고 SATA SSD 두 개를 지금 본체 하나에다가 넣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나는 이제, 그, 방금 이제 관리자 권한 필요한 그 폴더를 여는데, 한, 사실 그게 한 1기가도 안 되는 그 폴더인데, 거기가 여는데 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이제 뺄 거 다 뺐기 때문에, 이제 포맷에 들어가고, 뽐에 끝나면 이제 쉬러 가도록 할게요. 나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도 뭐 좀 개인적으로 뭐 컴퓨터 쓰면서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 하면서 뭐 유용한 거 있으면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